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 조회수를 뽑아 먹어야 하는 게 맞지만 되도록 오래 써보고 리뷰를 남기면 실사용자 입장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다는 핑계로 최근 몇 주간 제 팔에는 갤럭시 워치 5 프로가 채워져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했던 클래식을 수청하고 워치 5, 워치 5 프로로 라인업이 변경되면서 구성품도 살짝 달라졌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돌리는 손맛, 이건 3고 이거는 4인데 클래식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 물리배절을 살렸다는 게 진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바로 새롭게 C타입 고속 충전독이 추가되었죠. 커넥터가 갑자기 변경되었으니 개인적으로는 C타입을 기존의 네모난 A타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젠더도 좀 넣어줬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뭐 이것도 좀 넘어가고 제게 중요한 건 충전독 지름을 33.75mm에서 29.3mm로 두께도 8.95mm에서 6.72mm로 확 줄여버리는 바람에 기존에 잘 사용하던 갤럭시 워치 충전독 거치대들을 전부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삼성에서 사은품으로 주던 세탁기, 쉐리프 뭐 이런 것도 구형 충전독 외에는 이제 못쓰죠. 장사를 그렇게 잘하는 애플의 경우에도 타입 A에서 타입 C로 변경했지만 충전독 자석 헤드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해서 호환성이 깨지지 않았는데 삼성은 왜 크기를 줄인 걸까요? 원래 작았던 걸 기술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피를 키웠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잘 살고 있는 친구를 이렇게 줄이냐고. 이게 신형이고 이게 구형이에요.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아무튼 커넥터를 바꾸면서 입력 전압과 전류량을 기존 5V 1A에서 5V 2A로 높였고 자사 테스트 환경에서 갤럭시 워치 5를 30분 만에 최대 약 45%까지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워치 5 이상부터는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이 내 충전독을 다 뺏어가면서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요. 워치 5 프로가 배터리 부족으로 꺼졌을 때 간섭 방지를 위해 꺼진 상태로 구형과 신형 충전기로 각각 충전하면서 시간을 재볼 겁니다. 실생활로 가정하고 온도 등의 변인 통제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으나 아마 실온은 에어컨을 틀어놓은 쾌적한 25도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쾌적하게 있었거든요. 마침 삼성의 테스트 조건도 상온 25도였으니까 얼추 맞겠죠. 그리고 저전력이라 충전기는 별 의미 없지만 같은 환경에서 쓰고 싶어서 최대 75W 지원하는 클레버타 키온 CTM-G224PQ 이 제품 사용했습니다. 그럼 충전하러 가보시죠. 네, 생각보다 충전 속도가 꽤 빠르고 이 정도면 많이 유의미하죠. 신형 충전독이 확실히 눈에 띄게 빠릅니다. 구형 갤럭시 워치 충전독이 대충 배송비 포함 2만원대 중반이고 신형 타입 C 고속 충전독이 배송비 포함 3만원대 중반인 걸 생각하면 만원 정도로 이 정도의 성능 차이라면 신형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갤럭시 워치 5 이상부터 고속 충전이 적용되는 거라 워치 4 이하 시리즈는 일반 충전이라 구매할 이유가 없죠. 또 우리가 워치를 충전하는 때가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때, 즉 자기 전에 벗어놓고 충전하는 걸 생각하면 물론 수면 측정 안 하시는 분들이겠죠. 저는 테스트할 때 빼고는 워치 불편해서 빼고 잡니다. 뭐 아무튼 고속이나 일반이나 자고 일어나면 완충되어 있는 건 똑같죠. 그래도 고속 충전이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좋고 급한 일이 있어서 충전해야 하는 경우엔 더더욱 유용할 겁니다.
워치5 쓰시면 만원의 가치는 충분하니 신형 충전도 쓰시면 되고 워치5 이하 시리즈는 똑같으니까 돈 아끼시면 되겠습니다. 또 타입C 포트가 대부분 PD 충전이고 고전력을 내주는 포트라 괜히 일반 충전으로 충전하는데 PD 충전 포트를 차지하는 것도 아까우니까요. 아 그리고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면 실험실처럼 변인 통제도 덜했고 제가 뭐 공신력 있는 기관도 아니라 그냥 동네에 전자제품 좋아하는 형이나 동생이 가볍게 측정한 거니까요. 역시나 가볍게 참고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클래식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거 베젤도 돌아가고 이게 진짜 아이덴티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워치3 클래식 디자인이 제일 잘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끼면 이게 일반 시계와 스마트워치의 경계선에서 가장 잘 만든 스마트워치가 아닌가. 저는 이거 이뻐서 일부러 아이폰에도 물려서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삼성이 독자 규격으로 걸어가겠다 그러고 뭐 이제 베젤링도 없애버리고 개인적으로는 남의 떡이 부러웠는지 자기의 장점을 다 던져버리고 어딘가 이상한 독주를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냥 느낌입니다. 이 프로는 왠지 단편 프로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클래식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뒤통수가 아플라 그러지?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